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만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27. 무슨 숫자일까요? 우리나라 여성이 한 달 평균 사용하는 화장품 개수라고 합니다. 남성은 그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3개 정도라고 하는데요. 생각보다 많다고요? 사실 이게 많은 수준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.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공인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. 다만 젊고 아름다운 외모에 특히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건 정평이 나 있는 사실인데요. 하지만 이런 많은 화장품들이 피부에 반드시 좋기만 할까요? 아무리 좋은 성분의 화장품이라도 흡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흡수되지 못한 화장품이 모공을 막으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. 뿐만 아니라 지나친 화장품 사용은 또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뭐든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잖아요. 피부를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화장품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이 이 때문인데요. 중복되는 화장품을 줄이고 기능별로 골라서 사용하고 아예 일주일에 한 번쯤은 화장하지 않은 날을 정해서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인지 민낯인 당신이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. 이제 예뻐지기 위해 밥만 굶는 게 아니라 화장도 한번 굶어보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